2024년 문화다양성 위엔 아트 프로젝트는 외국인 주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어 한국 사회에 그들의 역량을 펼쳐 보임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가려는 시도입니다. 기억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내 고향 이야기를 공유해봅니다. 모국의 온정을 담을 도자기 식기를 만들어보면서 그 안에 담길 음식이 품고 있는 문화에 대해 말해줍니다. 한국에서 살면서 점차 잊혀져가는 내 고향의 이야기 속 주인공을 인형으로 제작해보면서 그 이야기와 그 주인공이 말하고 있는 고국의 문화를 들려줍니다. 이주예술가는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서 방치된 보석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시각화하여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작품으로 꺼내어 보여줍니다. 우리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기록, 보존을 고민하고 삶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. 이렇게 생기고 성탑이는 이렇게 좀 길을 좀 짧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성탑으로 성탑은 네 이렇게 하고 네 제 생각에는 그 한국 전통 문자 지방 아니면 한국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우리의 동네 잠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그래서 그 가져온 그 원당 무늬는 다 달라서 그래서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스스로 몰라 엄청 잘해 좋아하는 색깔 몰라서 괜찮고 어떻거나 저는 그냥 배분해요 아니면 고릅시다 빨리 와서 예쁜 거 고르죠 고릅시다 예뻐하면 고릅시다 선생님도 고르세요 어떤 면 골라주세요 중국에서는 이런 가방을 사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많아졌어요.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거 들고 옷감이랑 안감 그리고 장시용 이런 꽃이랑 이거 테슬? 네. 테슬이랑 그거 실 바늘 조그만 그 목핀 하나 들어있어요. 네.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옷감이랑 이거 원단 이거 뭐지? 홍매매치매매 이거 앞뒤면은 잘 살펴보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원단 재질 때문에 자주 그거 뭐 이거 올 풀리는 거? 올 풀리는 거고 그래서 묶을 때는 꼭 1cm 남아야 되고 1cm 정도 남아야 돼요. 아니면 너무 가까이 하면은 볼이 다 풀리니까. 네, 그거 그럴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꼭 1cm 정도 여기부터 묶어야 돼요. 네. 뭐가 달라요?
어떡해. 맛있는 거 먹어봐요. 이때를 지금 먹으러 갈 거예요. 네, 네. 집으로 가요? 네, 지금. 감사합니다.